저는 오늘 제16회 수원시 합창제 사회를 맡은 성우 이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일러분의 꼬마케라 목소리로 인사하세요, 여러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한번 박수! 아,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휴가는 많이 오셨나요? 자, 이번 저희 16회 수원합창제 여러분들 그 자리에 계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음악을 타고 저기 먼 바다로 외국으로 둘러산으로 음악을 타고 여행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큰 박수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16회 시민이 함께하는 수원합창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출발부터 보기 좋네요. 오늘은 1948년 8월 15일부터 73주년을 맞이하는 날인데요. 8월 15일 언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광복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수원 음악특별 합창단과 27개 팀이 모두 1,000명이 참여하는 이번 합창제는 4일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언제나 합창 음악을 감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9팀을 먼저 첫 순서로 만나볼 텐데요. 9팀 만나보기 전에 또 반가운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열 수원음악협회장님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조금씩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태풍 소식이 있어서 좀 기도를 했는데요. 비켜가네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비를 원하고 다음을 해소한다면 비 속에서 이루어진 합창대로 뜻깊고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날씨가 덥기는 하지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빈인데 다 소개를 올려야 되겠지만 몇 분만 대표해서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수원 문화체육 교육부 송영환 국장이 오셨습니다. 예, 이 앞에요. 예, 조경을 좀 붙여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음악협회 오혁규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네, 수원 예술총연합회 전애리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수원시의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우리 기영대 과장님 어디 계시죠? 어디 가셨나? 네, 아무튼 오늘 또 우리 음악협회에서 많은 이사님들도 오시고 네, 저 이제 잔디밭에 서서히 이제 앉기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날이 조금씩 좀 시원해지면 더 오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원 시민과 함께하는 제16회 수원합창제는요, 우리 모두를 위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17개 합창단은 저마다 최선을 다해 연습했고 홍보, 광고에도 모든 합창단이 시민들에게 열심히 부채를 나눠줬습니다. 또한 재정을 위해서도 후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원시에는 많은 예술단체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니까 음악협회만 특별히 지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성종문화재단 김정자 이사님께서 많은 후원금을 주셔서 이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좋은 합창제를 위해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부족하게 되었는데 시민들께서 후원을 하셨고 또 각 합창단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또 티셔츠 제작도 했는데요. 참 예쁘게 나왔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자, 이 티셔츠, 예, 우리 시골 마크가 들어있는 티셔츠입니다. 예.
저쪽 뒤편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 보면은 거기 저 반대에서 요거를 이 현장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풍성한 합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모두의 다 노력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할까요? 네. 아마추어 합창제에서는요, 우리 수원 합창제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협조가 앞으로 계속 있다면 전국을 넘어서 국제 합창제까지 갈 수 있고 수원의 자랑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나흘간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합창단이 나올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한여름밤의 축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